앞으로 계속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 도쿄 여행이나 가고 시합 빨리 끝내고 나서 도쿄 여행이나 다니고 도쿄 타고 와가지고 기념사진 찰칵 한번 찍고. 김남 최고 사범입니다. 자, 오늘 극진 가라데 심층 분석. 과거에 이제 2002년도에 제가 여름 합숙 훈련을 간 적이 있어요. 도쿄에서. 그때 이제 합숙 훈련 굉장히 힘들게 이제, 갔다가 도쿄에 머물고 있는데, 김경훈 사범님한테 그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마쓰이 관장께서 직접 이제 카드를 주셔가, 카드를 하사하셔가지고, 한국 팀들을 아주 편안하게 맛있는 거 먹여서, 그리고 호텔도 잡아가지고 편안하게 쉬었다 가게 해라. 분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좋은 호텔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그때 잤던 기억이 납니다. 마스 관장이 이제 한국분이니까 아무래도 한국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애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그런 어떤 관심과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마스 관장이 더 이렇게 더 존경스럽고, 예,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한국 팀들은 그런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마쓰이 관장은 그때와는 상황 많이 다르겠죠. 왜냐하면 조직이 원체 이제 커져 있고 그때보다도 지금 더 커져 있죠. 커져 있고 그다음 조직이 안정기가 들어간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뭐 한국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관심을 두고 이 나라의 어떤 조직을 챙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아마 지금은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부는 한국 지부는 그런 데 대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관장이, 수장이, 조직의 수장이, 무도조직의 수장인 분이 이제 한국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든든한 어떤, 우군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런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선수들의 어떤 성적이나 이런 거에서는 크게 반영이 안 되죠. 왜냐하면 뭐 선수들이 실력이 좋아야지 뭐 선수들이, 좋은 어떤 성적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그 실력, 만 가지고도 될 수 없는 곳이, 예,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는 곳이 이제 극진 가라데라는 어떤 이제 무대입니다. 그 원천적인 이유를 알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요. 좋은 성적을 가지는 거는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갖다 뒷받침해주는 어떤 조직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극진 가라데라는 건 사무도단체입니다. 그냥 어떤 개인의 어떤 무도단체지, 뭐 올림픽처럼 이런 뭐 위원회를 가지고 있고 구성되어 있고, 뭐 국가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고 이런 단체는 아니잖아요. 이 선수들이 4년에 한 번씩 나갈 때마다, 그런 국제대회 나갈 때마다 어떻게든 좋은 성적이 나와야지 이 성적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가공해내고 그런 어떤 자료를 갖다가 상품화 시켜가지고 그래도 극진 가라데를 알릴 수 있는,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매번 지금 뭐 수십 년이 지나도 똑같은 뭐 참가의 의의만 둔다, 뭐 본선에도 진출하고 16강에도 진출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죠.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준비를 하는 선수들도 어떤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 동기가 옅어지는 거예요. 옅어지다 보니까 뭐 시합에 출전에 의의만 둔다, 뭐 이런 말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돌아서 다시 4년 뒤면은 2027년도 아니에요. 2027년도에도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건데, 이렇게 가가지고 과연 어떤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의 마지막 세대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앞으로 계속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 도쿄 여행이나 가고 시합 빨리 끝내고 나서 도쿄 여행이나 다니고 도쿄 타고 와가지고 기념사진 찰칵 한번 찍고 아카사카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일본 구경이나 하고. 뭐 솔직히 말해서 일본 구경할 건 이제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훨씬 더 좋지. 일본 구경할 건 과거에 뭐 20년 전, 30년 전에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미래도시 같았고 정말 진짜 뛰어난 어떤 국력을 바탕으로 정말 새로운 것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솔직히 우리나라보다 못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뭐 가서 여행할 것 같으면 안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조직이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조직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30년, 40년 지났는데 브랜치입의 숫자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예, 조금 몇 명 늘었지. 브랜칩이 많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 나라의 국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곧 뭐냐면은 브랜칩들이 내는 세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칩들이 3명이 아니라 30명이 되면은 10배에 가까운 세금을 더 낸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나라 극진 가라데 조직 갖다 키워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부장 숫자를 갖다 대거 늘려야 돼요. 예, 대거 늘려가지고 지부장들이 또 길러내는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선수들하고 또 계속 경쟁을 붙이고요. 그 지부장이 한두 명이 있으니까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뭐 그 사람이 만약에 움직이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경쟁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기는 지부장이니까. 다른 게 할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부장이란 그 타이틀이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른 데서 그런 명예직을 갖다 가질 수 없어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부장을 안 늘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극진 가라데의 지부장 시스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지부장을 잘 늘리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수거든요.
지부장이 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내하고 동등한 예, 레벨이 되는 거예요. 예, 굉장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늘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늘릴 생각 안 하니까 결국 발전이 없는 거예요. 보내는 세금을 계속 많이 내야겠죠. 예, 많이 내면은 일본에서도 이 나라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선수들이 올라갈 수 있게끔 어떤 그 발판을 만들어주자라는 그런 어떤 저변이 깔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어떤 시합 성적이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비슷한 성적이라면 유럽이나 아니면 뭐 아프리카 쪽에 이제 깃발을 들어줄 것 같다가 한국 선수한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성적을 올려나가야 되죠. 한 예를 든다면 2016년도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선수가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아시아 선수권 대회. 저 이후에 10년, 약 10년 만에 아시아 선수권 대회 우승을 최재준 선수가 했단 말이에요. 그때 지부장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약 7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매년 보내는 그런 어떤 세금이라든지 승단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선수들이 실력도 출중한 것도 있었지만은 그 하나의 포석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에서는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그래도 최고의 리더로서 제일 국력도 강하고 지부장 숫자도 많고 보내는 세금도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에서는 굉장히 기특한 일꾼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장하길 바라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어떤 분위기들, 기득권들 그 위에 있는 순회들의 어떤 분위기가 밑에 있는 지부장들한테 그대로 깔린다. 그 리더격인 나라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있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지부장들도 약간씩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심판은 어차피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작동하면서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게끔 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비등비등하다라고 했을 때 뭐 KO가 났는데 아니면 절반을 갔다가 뺏겼는데 판을 뒤집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등비등하다고 하면은 한국 선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이 좋아지면서 그런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 우리나라 극진가라데가 강하다라고 이렇게 입소문을 내면서 그래도 극진가라데가 조금씩 알려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30년 전이나 뭐 20년 전이나 똑같이 지부장 숫자가 그대로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아무 변화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뭐 이왕이면은 뭐 돈 더 많이 내고 세력이 큰 뭐 유럽이나 아니면 러시아나 이런 데 선수들과 띄워주지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잖아요. 그럼 많은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선수를 갖다가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실력들도 출중하고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 보면은 결국은 맨날 참가에 의의만 두는 그런 시합의 장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